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해 2019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습니다. 캠프에 앞서 삼성은 선수단 계약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. 주요 연봉 계약 현황 그리고 올 시즌 전력 핵심들을 짚어봅니다. 서건 기자입니다.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뒤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2019 시즌이 펼쳐집니다. 새 시즌을 준비하는 삼성의 겨울. 그 계약 과정을 통해 좀더 찬찬히 살펴볼까요? 먼저 팀내 최고 연봉은 주장 강민호. 해외파 선수 중에는 러프입니다. 두 선수 모두 연봉 10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. 중심 타자들이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면 최다 인상폭에서는 그 변화의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. 42의 젊은 피체 충현이 200% 인상과 함께 1억 돌파와 함께 팀내 최다 인상을 기록했고, 야수에서는 김원곤 선수가 역시 가장 많이 올라 연봉 1억대에 진입했습니다. 반면 FA 계약은 냉혹했는데요. 김상수와 윤성환 두 선수 모두 냉정한 평가 속에 과거와 같은 대박 계약은 없었습니다. 이러한 방향성은 선수단 영입에서도 분명했는데요. 삼성라이온즈 홍준학 단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야수 부분에서는 그 장타 부재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김동엽 선수를 영입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. 그다음에 센터라인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내년에 들어올 이학주 선수의 보강, 또 기존 선수들의 성장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약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. 오키나와 전지훈련에도 신인 선수들을 대거 합류시켜 무한 경쟁과 함께 리빌딩의 속도를 높인 삼성. 과연 2019 시즌 라파겟의 첫 가을 야구가 펼쳐질지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지금 캠프의 성과에 달렸습니다. MBC 뉴스 서건입니다.